자, 이 44번 직각삼각형 ABC에서 AB가 1이고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 6분의 파인데 요 A식이랑 같은 걸 여기 연장시켜서 여기 12분의 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거 두개다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절반의 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럼 요 각은 12분의 파이에서 또 절반이 나오겠죠. 그럼 이런 식으로 n번이 진행됐을 때 그때 나와 있는 각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각은 6분의 파이에서 반씩 계속 줄어가는 건 거야. 그러니까 등비수열인 거죠. 2분의 1이 계속 진행되는 건 거야. 근데 첫 번째 항이 6분의 파이니까 n-1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자, 그럼 그때 내가 구하는 거는 각이 아니라 빗변이란 말이야. 빗변. 빗변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1인 게 나와 있잖아. 그럼 뭐야? 이변과 이변에 대해서 이걸 중심각으로 본다면은 이변과 이변에 대해서는 사인이죠, 사인. 근데 빗변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AN은 내가 뭐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냐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의 n-1승 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거야. 그럼 이제 리미트를 표현해 봅시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뭐 2의 n승 분의 파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의 n-1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사인에 대해서 풀때 얘는요 지금 n이 변수야. n이 변수인데 여기 지금 n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전체로 어디로 가냐면 2분의 1의 전체 무한대승이잖아. 근데 감상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. 그럼 분자에 2분의 1의 n-1승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뭐 x가 0으로 갈때 sin x분의 x는 1이다. 이 원리를 써먹어야 되는 건 거야. 그러니까 분자에 이걸 만들자는 얘기죠. 근데 밑에 2n승이 있잖아. 그럼 내가 뭐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냐면 자, 분모에는 6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n-1승을 일단 써놓을게요. 위에는 자, 파이는 원래 있었고요. 위에는 2분의 1의 n승이라 써도 상관없는 거죠, 이거는. 원래 2분의 1의 n승이잖아. 맞아? 근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요. 그럼 같으려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, sin 6분의 파이 2분의 1의 n-1승에다가 파이 쓰고, 여기서 2분의 1의 n-4 쓴다는 거는 2분의 1을 바깥에 쓰면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요 모양이, 지금 이 a가 0으로 가고 이 a가 0으로 가고 지금 리미트 변수가 이 n 여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결론적으로 6분의 파이분의 1로 가요. 결론적으로 파이분의 6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. 그건 뭔 소린데 위에 분자는 2분의 파이로 수렴을 했고 얘는 파이분의 6으로 수렴을 했으니 결론적으로 3으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. 다시 해보세요.